안녕하세요. 콩지의 뜨개공장 콩장장 콩지입니다. 오늘은 배색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색하기는 특별히 화려하고 어려운 뜨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본 뜨기, 즉 짧은 뜨기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화려하고 예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뜨개질의 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배색을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로 배색하기와 세로 배색하기. 이두 가지 기술은요, 어떤 무늬를 뜰 때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용처가 전혀 다릅니다. 가로 배색하기는요, 이름 그대로 가로 줄무늬를 표현하고자 할때 사용되고요. 그 이외에 모든 복잡 다양한 배색을 할 때는 모두 세로 배색하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로 배색하기는 약간의, 아주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 가로 배색하기는 겁나 쉽습니다. 특별히 기술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고요. 그냥 실 바꾸기 또는 실 갈아타기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인 가로 줄무늬 배색하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짧은 뜨기의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네, 지금 두 가지 샘플 편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보기에는 두 가지 편물이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뒤집어 보면 뭔가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죠? 네, 바로 이 이음매 부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편물은요, 배색하기에 좋은 애와 나쁜 애입니다. 자, 왼쪽 편물을 보시면 이 배색의 라인들이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자, 나쁜 애를 보시면 이 색이 바뀌는 부분에서 뭔가 눈에 거슬리는 녀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색상을 바꿔줄 때그 이음매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매끄러운 배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나타나고 있는 이 라인들은 바로 초코와 끄꾸를 연결해 줄때 나타나는 빼뜨기 코에 해당되는 코들입니다. 그리고 배색을 할 때는요, 바로 이 빼뜨기 코부터 배색에 들어가 줘야 한다는 사실. 네,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빼뜨기 코가 색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빨강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노랑 배색과 어울리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빼뜨기 코는 다음 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색을 할 때에는 마지막 코를 뜨고 이 빼뜨기부터 배색에 들어가 줘야 한다는 사실. 배색하기는 빼뜨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실제로 떠가면서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강 세 단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마지막 코가 남아있죠. 자, 마지막 코를 뜨고 배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줬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단을 마무리를 해줬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색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란색 실로 바꿔서 뜨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빼뜨기부터 배색에 들어가줘야 한다고 했죠. 자, 여기 보이고 있는 점점점 얘네들이 바로 빼뜨기 코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이 빼뜨기 코가 빨강으로 떠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이 코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노랑실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러운 배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빼뜨기 코부터 노란색 실로 배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풀어야겠죠? 방금 이 코, 이 코가 빼뜨기 코였고 여기서부터 노란색 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코를 아직 마무리하기 전에 실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빼뜨기 코를 준비를 해줍니다. 자, 바늘에 걸린 코는 다음 코가 되기 위한 대기 코라고 했죠? 그래서 이 코는 지금 빼뜨기가 되기 위한 대기 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실가닥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뒤에 있는 실가닥을 포함해서 떠주시는데요. 자, 이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 이 가닥실들을 동시에 감싸서 떠주면 뜸과 동시에 정리까지 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 코가 노란색 실로 바뀐 모습입니다. 자, 지금 거기에는 이 빨강 라인에 노란색이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 노란 코는 빨강 단에 해당되는 코가 아니라 다음 단에 속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이 코는 이 다음 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노란색 실로 나타나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노란 실로
바꿔준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이 짤바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기둥코를 세우고 초코에 짤바뜨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도 짤바뜨기. 이렇게. 자, 이실 가닥들은요, 두세 코 정도 감싸서 떠준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코부터는 실 가닥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빼뜨기 코고, 여기가 마지막 코죠. 마지막 코까지 모두 떠주신 다음, 네, 이 다음 단은 배색에 들어가지 않고 똑같이 노랑으로 떠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빼뜨기, 기둥코. 자, 이렇게 봤더니, 자, 이 빼뜨기 코도 노랑으로 배색이 되면서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배색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랑은 다르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노랑을 세 단을 떠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단은 평소와 같은 짤분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랑의 세 번째 단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또 초록색으로 색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코를 뜰 때, 이 상태에서 초록색 실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실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바꿔주시는데요. 이 바늘에 걸린 이 코는 빼뜨기가 되기 위한 대기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이 실가닥들을 잡아서 마무리까지 하면서 떠줍시다. 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기둥사슬. 예, 지금 다음 단에 빼뜨기 코가 초록색으로 배색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죠? 요 아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빼뜨기 코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 네, 이 상태에서 초록색 단을 시작해줍니다. 역시 초코에 짤분뜨기를 떠서 평소와 같은 원형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뒤실 가닥들은 세코 정도 모아서 정리를 해주고, 다음 코부터는 초록색 실만 가지고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 실 가닥들은요,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자, 마지막 코도 뜨고, 색이 변화 없이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기둥코 세워서 계속해서 같은 실로 짤분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록색 코에 마지막 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는 또 다음 단에서 파랑으로 배색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역시 마지막 코를 뜰 때, 자, 마지막 코를 보시면 이미 마지막 코에 머리와 몸통은 이미 초록색으로 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코인 빼뜨기 코를 곧바로 파랑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빼뜨기부터 배색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마지막 코를 완전히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배색에 들어가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빼뜨기. 빼뜨기부터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떠볼까요? 뜨게 되면 바로 이 빼뜨기코에 해당되는 부분이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색은 빼뜨기부터이다 라고 외우기보다 배색은 빼뜨기 직전부터 이렇게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빼뜨기부터 배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빼뜨기 직전. 자, 배색하기는 빼뜨기 직전부터이다. 그래서 빼뜨기 직전에 색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빼뜨기에 들어간다는 거. 기둥코. 네. 이렇게 해서 빼뜨기부터 배색이 된 모습입니다. 아셨죠? 배색하기는 빼뜨기 직전부터. 자, 지금부터는 평소대로 짧은뜨기를 진행해줍니다. 첫 코에. 짧은뜨기 시작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로줄무늬 배색하기가 끝난 모습입니다. 자,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라인이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잘못된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나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잘못하면 눈에 거슬리게 배색이 나타난다는 거. 네, 이런 경우 종종 있으셨죠? 네,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예쁘게 배색을 할 수가 있다. 자, 원형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원형뜨기를 해주시는데요. 배색을 할때이 빼뜨기 코부터 실을 바꿔서 원형뜨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경계선이 매끄럽게 예쁘게 나타난다는 거. 네, 원형뜨기도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지금 V에 콧눌림 단을 뜨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코마다 한 코당 두 코씩 콧눌림을 해주었고요. 마지막 코 역시 하나, 둘 해서 V에 코늘림을 해주었는데요. 네, 우리는 지금 배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통뜨기와 마찬가지로 이 빼뜨기 코 여기서부터 배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빼뜨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실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빼뜨기, 기둥사슬. 네, 이렇게 해서 빼뜨기 코가 색이 바뀐 모습입니다. 역시 이렇게 보기에는 왠지 이 빼뜨기도 빨강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 이 빼뜨기는 다음 단에 포함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계속해서 노랑으로 다음 단을 떠줍니다. 다음 단은 V1의 코늘림이네요. 네, 마지막 1V까지 코늘림이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는 두 단씩 배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을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빼뜨기, 기둥사슬 이렇게 이어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 V2에 코늘림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 코가 완성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빼뜨기 직전이기 때문에 실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빨강과 노랑 두 가지 색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이전에 썼던 이 실을 끊지 말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실이 건너온 모습인데요. 너무 꽉 당기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 여유 있는 느낌으로 실을 가볍게 가져와서 빼뜨기 대기코를 떠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개동사슬. 네. 이렇게 빼뜨기 코가 빨강색으로 배색이 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을 떠주시는데요. 이번에는 V3의 단이군요. 해서 역시 코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실을 바꿔서 배색을 해줍니다. 역시 노랑 실로 배색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빼뜨기의 대기코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단을 노랑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형뒤의 배색도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색상을 반복해가면서 배색을 해봤는데요. 이 뒷면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실이 건네진 모습이 보이시죠? 어차피 이 뒤쪽 면은 보이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쪽의 실가닥들은 뭐 깨끗하게 마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이 뒷면도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배색이 되는 매 단마다 실을 끊어서 실가닥들을 숨겨주는 방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네, 같은 방식으로 긴뜨기나 한길 긴뜨기 배색하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줄무늬 배색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